옵티머스 자산운용은 금융계 대부로 알려진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최동욱 변호사까지 고문으로 내세웠습니다. 1조 5천억 원대 금융사기에 이런 전직 고위층 인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져야 할 겁니다. 우선 지금 확실하게 드러난 건 옵티머스의 사기 수법입니다. 옵티머스는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인데요. 옵티머스는 손실을 보지 않는 구조라면서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투자금을 1조 5천억 원이나 모을 수 있었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한 최 씨 할머니. 두 개의 펀드에 총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사별한 남편이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20년이 되도록 도배 한번 하자고 그전엔 담배를 많이 피웠거든요. 천정도 누래진다고. 아유 그래도 쭉 버틴 거예요. 아유 우리 신발도 큰 신발 사라 그래요. 다를까봐. 우리 애들 고등학교 갈 때 학교 갔다 오면 꼭 연습장 조사를 해. 여기서부터 썼나. 그리고 연필도 뾰족하게 깎지 말라 그래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럼 투자한 금액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진 돈이에요? 그렇게 만든 돈이에요. 이제 세상 떠나면서 남긴 돈이에요. 그게. 한평생 조심조심 살아온 할머니가 옵티머스 펀드에 돈을 맡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저위험 상품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그러면 저위험 이거 써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가르쳐줬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쓴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을 지어서 쓴 게 아니라 그 부장이 얘기한 저위험이다. 응? 그러니까 체조다 체조. 응. 그래서 이제 저위험이라고 쓴 거죠. 이거는 나라에서 하는 거다. 국공채다. 이거는 나라가 망하지 않은 한 응? 내가 저기 선생님이 굉장히 신중하고 높아심이 많은 거 안다. 그러니까 그 오죽하면 권하겠냐. 옵티머스 펀드 설명서입니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게 요점이다 이거예요. 투자 대상이. 그리고 투자 대상이 얼마나 확실한 데냐면은 이렇게 아주 얘를 투자 사례해가지고 이런 데 해왔다 이거예요.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철도 이거 다 국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괜찮다 이거예요. 이번에는 펀드 소개 시간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해당 상품은 주로 건설사, 군납업체, 급식업체 등이 공공기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확정 매출 채권을 유동하는 상품입니다. 사실상 리스크는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사모펀드는 손실 위험이 큰데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안전성에 확신을 줬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안정적으로 보일 것 같거든요. 저도 그걸 딱 보고 아이디어 좋다. 보통은 자산운용사가 어디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 투자가 안정적인 거에 대해 확신을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펀드가 팔기 어려운 건데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산다? 누가 봐도 안정적으로 보여질 것 같은 그 아이디어를 김재현 씨가 들어오자마자 이미 최초부터 썼던 것 같고요. 전파진흥원이 투자하자 마사회,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등 기관 투자자들이 뒤따라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이어 일반 투자자들까지 가세했고 옵티머스는 무려 1조 5천억 원의 돈을 모았습니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면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건설사가 정부가 발주한 고속도로 공사를 할 경우 정부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을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옵티머스는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공사 대금을 앞당겨 받으려는 건설사한테 이 채권을 산 다음에 훗날 정부가 공사 대금을 지불하면 그 기간만큼의 이자로 수익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공사 대금을 떼먹을 이유가 없으니까 손실을 보지 않는 펀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얼핏 들으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같지만 이 상품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파는 기업이 현실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에 따라서 바로바로 돈이 나오는 게 관급 공사인데 어떤 업체가 굳이 비싼 이자를 주고 사모펀드 돈을 당겨서 쓰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권은 대부분 매매나 양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사지도 못할 공공기관 채권을 사서 이윤을 남기겠다고 사기를 친 겁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내부 문건입니다. 전파진흥원의 기금을 투자받아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채권 발행사가 MGB 파트너스, 낯선 업체입니다. 옴력은 2008년도에 설립돼서 거의 네. 이제 한 9년 차 되는 거고요. 예. 매출은 뭐 우리가 KT랑 거래를 롯데그룹 거래를 해서 한 크진 않는데 고정으로 한 매출이 한 20억 정도 되고요. 연매출 20억 원의 업체가 100억 원대의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판매했습니다. MGB 파트너스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MGB 파트너스 간판 대신 세무법인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박준탁이를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박준탁 씨가 뭐 요걸 하기 이전에 무슨 MGB 엔터테인먼트 뭐 등등 몇 개가 뭐가 있었어요 회사들이 그러니까 인연이 있어놓으니까 어쨌든 뭐 사무실도 다 빼고 그래야 되니까 수술을 하다가 놔둬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박준탁 씨는 원래 연예기획사를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대형 건설사를 인수한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성지건설 인수 부분은 언젠가 뭐 인수를 하겠다고 하든가 인수를 했다고 하든가 언제 나중에 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뭐 그렇지만 뭐 내가 아버지지만 사이에 뭐 아는 게 동생이지만 뭐 자네가 어디서 그 돈 나서 했는가 어쨌는가 뭐 내가 거기에 뭐 투자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건 뭐 아무리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로 그랬냐 또 뭐 너 어디 담배락 겨둬서 담배락 가는 거 아니냐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이제 그래. 성지건설의 공시를 찾아봤습니다. MGB 파트너스가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금액은 142억 원. 그 무렵 옵티머스 자금 110억 원이 MGB 파트너스로 들어갔습니다. 성지건설은 2014년 기준 총 자산이 1200억 원이 넘는 상장사입니다. 옵티머스가 MGB 파트너스를 내세워 인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MGB 파트너스의 대표이사이고 저희 회사의 의장인 박준탁 의장도 네. 지금 그 옵티머스와 관련돼서 기소되어 있지 않아요. 네. 자, 단계는 있을 수 있으나 아주 밀접한 관계로 보여지고 동조하려 하거나 공모했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지금 떨어져 있을 이유는 1도 없거든요. MGB 파트너스가 성지건설을 인수한 후 옵티머스 대체 투자 대표 정영재 씨가 사내 이사로 들어갑니다. 정영재 씨는 전파진흥원 기금을 옵티머스로 끌어왔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주면 이제 성지건설 같은데 돈이 들어가면 또 이걸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한두 건밖에 없었으니까 뭐 정영재 씨도 들어가 있고 직접 관리했을 걸로 보여지고 뭐 박준탄 씨하고 공동으로 인수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국 옵티머스가 공공채권에 투자한다며 끌어들인 전파진흥원 돈이 MGB 파트너스를 경유해 성지건설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파진흥원의 돈 뭐 200억을 한국도로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써놓고 옆에다가는 MGB 파트너스에 준다 50억, 100억 해쳐서 결국은 가로치고는 성지건설 인수자금. 성지건설 인수자금이 들어간다는 게 결국 M&A 자금으로 쓰겠다는 얘기니까 이건 어느 기관도 투자할 수 없는 위험 자산이죠, 보통. 전파진흥원은 규정상 기금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됐는지 보고받을 수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이제 보다가 지금 매출권이 금리가 3.5나 되면 이게 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내용을 저희도 하나도 몰라갖고 죄송한데 그러면은 그 윗분하고 저희 대표님 그 저희 대체 투자본부 대표님하고 그 네. 하신 것 같은데 윗분한테 얘기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분한테 요청을 그 대표님한테 요청을 하셔야지 저희가 드릴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물어보시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성 뭐지 채권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내용이요 이게 어떤 약정도 있으시다며요. 네, 저희가 약정은 다 해놓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네, 기초자산에 대한 내용은 오픈을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원래 다 다른 데서 신청서 리포트에 다 뿌려주고 구조를 알려주는 게 기본적인 정상적인 프로세스인데. 아 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건설사들은 채권을 판 적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일단은 그 매출채권을 실제로 그 날인했다고 하시는 그래서 자기는 날인한 게 없다고 옛날에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네 전혀 없습니다. 네. 현장명도 틀렸고 네. 회사명도 틀렸고 사용인감이 들어갈 때는 사용인감계라고 해서 또 법인인감으로 증명을 하거든요 증빙을. 네. 그것도 다 틀려요.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는 직원들을 시켜 가짜 도장을 파서 공공기관 매출채권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심지어 관련 은행의 서류를 위조해 가짜 청공까지 찍었습니다. 제가 직원에게 지시해서 건설사 서너 개를 준비했고 나머지는 윤석호가 만들어 왔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했나요? 2019년 1월경 윤석호, 이동열 세 명이 회의하는 자리에서 저와 윤석호, 이동열 모두 매출 채권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펀드를 조성한 옵티머스는 편법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이 기업을 통해 투자와 대출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아트리 파라다이스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410억 원을 빼돌려 부동산 등에 투자했습니다. CPNS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도 663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대부 DKAMC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도 499억 원을 빼돌려 헤덕 파워웨이를 사실상 지배했습니다. 돈 빼먹기야. 개인한테 빌려줄 수는 없으니까 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 법인이 얼마큼 그 사업을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법인만 있으면 돼요. 페이퍼 컴퍼니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 페이퍼 컴퍼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금방 만든 뭐 자본금 100만 원짜리도 막 100억씩도 빌려줍니다. 이해가 좀 안 되죠. 내가 이제 그 회사 경영하면서 다른 회사 살 때는 회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회사를 사는 건데 얘네들은 반대로 하죠. 회사를 꽉 망가지도록 삽니다. 결국 성지건설은 상장 폐지됐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성지건설 관련해 회수하지 못한 자금만 1,8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성지건설과 관련해서 손실액이 2천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열 대표가 성지건설 정리 중인데 거기서 800억 원 정도 손실을 받고 유현권이 여기저기 프로젝트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거기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8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도덕한 자산운용사의 사기 행각에 일반 투자자와 성지건설 직원들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소액주주들입니다. 소액주주들하고 회사 직원들. 이렇게 경영권이 휘말리면은 회사가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월급도 안 나와요. 제대로. 그리고 주주들은 어느 순간 이제 주식이 거의 휴지같이 돼버리니까 그 투자금들이 그냥 다 공중으로 사라지는 거죠.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알아챈 사람은 경영권 다툼을 하다 쫓겨난 이혁진 전 대표였습니다. 2017년 이 씨는 옵티머스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감독해달라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김재현과 양호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 고발을 했는데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이나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거기에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청난 분들이 거기에 다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고소 고발을 했는데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이나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거기에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청난 분들이 거기에 다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옵티머스를 방어하러 나선 사람은 이규철 변호사. 이규철 변호사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의 특검부로 특검의 입이라 불린 사람입니다. 이혁진 대표가 자꾸 뭐 민원을 넣어서 고소고발과 민원을 넣어서 굉장히 좀 난감하다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규철 변호사가 뭐라고 이제 답변을 했냐면 저희도 빨리 고소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혁진 대표를 이제 고소를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정말 일주일인가 있다가 수원지검에 이제 이혁진 대표를 다른 건으로 고소 고발을 했었죠. 그래서 맞고소를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이렇게 다툼을 만들어 갖고서 이렇게 원래 있던 고소권이 뭐 취하가 되던가 혹은 뭐 물타기가 되는 경우도 또 흔히 그 법조 관계자들이 쓰는 뭐 이제 그런 뭐 테크닉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혁진 변호사님 금감원에 뭐 세 번이나 찾아왔대요, 또.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아, 빨리 고발해야 된다, 이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빨리 정리해달라고. 아, 알겠습니다. 금감원 직원도 난처하다고. 아, 예, 좀 빨리 됩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예, 연애 마십시오.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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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어서 양호 회장과 이규철 변호사가 만나기로 약속이 잡혔습니다. 아, 그 김 대표한테. 네. 5시에 이규철 변호사 약속됐다고 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시 45분에 같이 나가야 된다고, 오케이?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김재현 씨 측이 이혁진 등을 고소했고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직접 수사했습니다. 반면 이혁진 씨 측이 양호 회장과 김재현 대표를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다가 강남경찰서로 내려보냈습니다. 우리한테 고소한 거 강남경찰서 거. 근데 그거는 전혀 걱정하실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예 사건화도 안 될 거라는 의견이 중론이니까 예, 그거는 걱정 안 하세요. 그 이규철 변호사님이 좀 신경 써주시겠죠 뭐. 예. 한 번 더 또 계속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게 하시죠. 강남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고 합니다. 옵티머스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강남경찰서는 당시 담당 수사관 등 관계인들이 모두 전출돼 자세한 사항은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김재현 씨 등은 이혁진 씨 측 고소인의 아파트를 감유했고 견디지 못한 고소인은 결국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김재현 대표 요구한 게 그 고소를 취하해라. 그럼 자기도 뭐 취해줄게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고 김대현 씨가 고민하다가 강남경찰서에서 고소 취하 의사가 있습니다 하는 순간 일사천리로 고소 취하서 빨리 내세요. 근데 김재현 씨가 고소한 건 취하 안 됐습니다. 그건 안 해줬고 이것만 내고 강남경찰서에서 고소 취하서 내자마자 검찰에서 각하 뭐 거의 뭐 다 일사천리 이루어졌습니다. 혐의가 중대한 금융범죄였는데도 검찰은 고소를 취하했던 이유로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횡령죄는 친고죄가 즉 고산사를 취하한다고 없어지지 않고 수사를 다 합니다. 이건 뭐 경찰도 너무 상식입니다. 그런데 뻔히 맞고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소인이 취하한 거 뻔히 아는데 경찰은 당연히 뭐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서 검찰 이제 중앙지검에 뭐 보고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서로 얘기를 해서 이 사건을 바로 다 종결시켰습니다. 사건 중대하거나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어느 정도는 뭐 좀 로비가 있지 않았을까. 각하 결정을 내린 담당 검사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신다면 그때 각하 결정은 어떤 연유로 나오신 건지 궁금해서요. 아 제가 사건은 기억이 나는데 네네네. 이미 예전에 처리했던 사건이고 중앙지검 사건이고 네네. 예, 예, 중앙지검 그 공보관님 그 통해서 말씀을 아마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전화로 뭐 네. 말씀드리기는 이미 좀 사건이 오래되기도 했고, 정확한 네, 기억도 네. 아니고. 네, 네, 네. 예, 예, 제가 이렇게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저희 공개, 형사사건 공개 등에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서, 사실 일반적으로 수사 경위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규철 변호사를 내세운 옵티머스 경영진의 승리였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는 검찰의 각하 결정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피해 얘기 일반 투자자들까지 돈이 안 들어갔고요. 전파진흥원 기금만 주로 들어갔고
그 당시 뭐 누적 투자 규모가 한 400억 정도, 1000억이 채 안 된 정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를 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옵티머스 펀드 사기극은 막을 수가 있었어요. 2018년 10월 이번엔 국가기관인 전파진흥원이 김재현 씨 등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옵티머스 측이 전파진흥원 기금을 불법으로 전용하여 성지 건설을 인수했다는 게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또다시 서울중앙지검이 맡았습니다. 옵티머스 측도 이규철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습니다. 당시 이규철 변호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났습니다. 내가 윤 총장을 세 번 만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네. 마치 뭐 이규철이가 네. 윤석열한테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뻐끌한 네. 관계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네. 제가 거기서 정말 흥분한 건 뭐냐면 네. 일단은 김유철 지청장이라고 한 사람은 난 얼굴 몰라요. 네. 윤석열하고 김유철하고 둘 사이에 보고를 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조사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네. 2019년 4월 말에 갔어요. 들어갈 때도 애견 가습기 사건이라고 적고 네. 윤 총장이 만나가지고 물어봤죠. 네. 한번 이렇게 슬쩍 물어보니까 뭐라냐면 그건 수사팀에서 하니까 네. 그런 건 뭐 내가 관여 못합니다. 우리 강아지 키우는 강아지 얘기만 잔뜩 하고 나온 기억이 나. 이규철 변호사는 윤석열 지검장을 만나 옵티머스 사건을 이야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내부에 계세요. 아, 네. 오시면은 네, 전달해드릴게요. 이규철 변호사는 본인이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을 찾아가서는 뭐 옵티머스 펀드에 옵자도 안 나왔다. 그냥 우리는 그냥 반려견들을 키우는 사이고 그래서 반려견들을 가지고 이제 화제로 올리고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그 당시에 이규철 변호사는 그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대표였던 김재현의 그 변호인으로 선임된 상태였습니다. 선임까지 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찾아가가지고 정식 자기 의뢰인과 관련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그 반려견 얘기만 하고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과연 상식적으로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규철 변호사가 윤석열 지검장을 만난 지 한 달 뒤 검찰은 김재현 씨 등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검사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부산지께서 뭐 항고 공판 외에는 네. 뭐 그 전화 서울중앙지검이 두 차례나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수사해 각하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접한, 허술한 무혐의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 네. 피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전파진흥원은요. 그거는 회수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죠? 아닙니다. 이미 다 회수된 상태에서 수사 의뢰가 왔다고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바로 검찰이 전파진흥원의 피해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옳은 결정이었을까? 수사기관 딴 걸 들여다봐야 돼요. 펀드는 다 1호, 2호, 3호, 4호 다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파진흥원이 투자한 3호 펀드는 이 펀드가 투자한 거를 매각을 해서 원활하게 이 돈으로 상환이 돼야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섞인 거군요. 돌려막기 한 거죠. 그걸 들여다봤어요. 두 차례나 처벌을 면한 옵티머스 경영진은 증권사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도 옵티머스 펀드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NH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펀드를 팔았습니다. 김재현 대표는 판매 중단 직전까지 옵티머스 펀드가 안전하다고 장담했습니다. 당사 임원 및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확정 매출 채권의 내용 및 실체를 정확히 확인하고 모든 절차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직까지 단 한 번의 상환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안정성과 수익성이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사 의뢰가 들어갔는 둥 뭐 그런 좀 이야기들이 나왔죠. 뭐 금감원에서 어떤 무슨 뭐 감사를 한 둥. 그래서 그게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망설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걱정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해소시켜준 게 2019년 5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있었던 무혐의 불기소 결정이었습니다. 그건 완전한 면제부. 아 여기는 안정적이로구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투자가 몰리기 시작했죠.
2020년 6월 결국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가 터졌습니다. 새로 모은 펀드로 만기가 돌아온 투자자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간신히 버티다가 마침내 한계에 이른 것입니다. 최 씨 할머니의 돈 5억 원도 묶였습니다. 얘네가 옵티머스가 속이고 돌려막게 해가면서 받은 돈 가지고 또 이제 만기 된 사람 주고 막 이랬나 봐요. 이제 나 때와서 더 이상 뭐 그 짓을 못하겠다 하고 옵티머스가 실토를 한 거예요. 전화가 왔잖아요. 터졌다고, 안 된다고, 못 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5억을 뭐, 5억이 어디예요? 우리 500만 원 벌려면 죽을 짐을 다 하죠. 그죠? 옵티머스 펀드의 손실 금액은 약 5천억 원. 이 가운데 어디로 갔는지 행방조차 알 수 없는 돈이 4,300억 원대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는 1억 피해본 사람도 있고 10억 또 이제 그 기업체에서 한 사람도 있어요. 기업체 100억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리고 1억도 그렇지 없는 사람 노인들이 1억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겠을까. 자기는 한 달에 회전의자 앉아서 가만히 앉으면서 1억 넘게 받으니까 그걸 우습게 알지 모르지만 응? 자기 부모가 이런 거 했다 생각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검찰이 세 번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두 번이나 풀어줬던 김재현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재현 대표에게 무기징역, 이동열 씨 등 공범들에게도 징역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옵티머스 펀드 사건이 최근에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돼서 주범인 김재현에 대해서 검찰이 무려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자, 같은 사건이고 사실관계가 같죠. 그 2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상반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건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게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만약 그때 제대로 감독하고 수사했다면 무고한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현재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기관과 검찰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관계된 누구라도 성역 없이 수사를 해서 쌓인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PD수첩 방송의 출발점이었던 사업가 윤 씨 살해 사건 역시 수사당국이 다시 살펴봐 주길 바랍니다. 단순히 돈 문제 때문에 벌어진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하기엔 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과 조직이 많고 의혹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조폭과 검찰, 금융감독원, 그리고 전직 부총리와 검찰총장의 이름이 거론되는 이 범죄 영화 같은 사건을 처음부터 제대로 파헤쳐야 할 겁니다. 그게 제2의 옵티머스 사태를 막는 가장 확실한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피드첩에서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